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기획 뉴스 24번째 순서는 제주시 수협입니다. 제주시 수협은 현 조합장과 전현직 임원 등 모두 4명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다자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구자읍과 조천읍, 애월읍을 거점으로 34개 어촌계를 관할하는 제주시 수협. 조합원 4,253명에 총 자산은 4,129억 원 규모입니다. 제주의 관문 수협으로서 청정제주 수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시 수협은 현 조합장과 전현직 임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우선 김성보 조합장이 3선에 도전합니다. 김 조합장은 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안정감과 연륜을 두루 갖춘 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항구 확대와 접안시설 확충, 어선조업구역의 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체 수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봉착하게 돼 있는데 경륜이 있는 제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필 제주시 수협 이사는 젊은 리더십을 내세우며 처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 이사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수협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라 경쟁 입찰제 도입과 동서 지역 활어 입판장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역사와 명성을 되찾고 실적을 위주로 한 다양한 경제 사업에 투자하여 조합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전 제주시 수협 상무 역시 조합장 선거에 첫 깃발을 꽂습니다. 이전 상무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접안시설 확충과 화로 보관용 가두리 시설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저희 28년 경험을 우리 수협 조직을 위해서, 아니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재일 제주시 수협 대의원도 처음 출마하는 신예입니다. 한 대의원은 제주시 수협의 위상을 회복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유통 판매 기능과 어업 생산 기반 시설의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수협은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제주시 수협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여 소득 향상에. 다자구도로 인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제주시 수협. 제주 관문 수협의 일꾼은 누가 될지 표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